먼저 우리 심형래 선배, 코미디의 황제우 심형래 선배님은 이 자리에 모셔서 짧게 슬랩스틱이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형래 선배님이 좀 나와주셨는데 네. 네, 우리 김태범 씨, 네, 네. 이정원 씨, 조한석 씨, 심형래 씨, 네. 황현희 씨, 네. 아유, 우리 이렇게 단구에 우리 스마이팅에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태범이 아시죠? 태범이 개그맨이기 전에 할아버지가 밀사전을 제시 종합병원 개그병원 천리 발전부터 할아버지가 아주 거기서 어린이는 환자로 보세요.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똑바로 서. 똑바로 서. 똑바로 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환자로 되죠? 똑바로 서고. 자, 너희들은 말이야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온 몸이 무기처럼 단련이 돼 있어서 방어를 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어 훈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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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다섯, 다섯.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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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진 찍으시고 기사 쓰시더라고 잘 안 보셨는데 네. 현장에서 이 공개 방송하면 굉장히 많이 웃습니다. 오늘 웃으신 기자분이 한 6분 되시는데 나무들은 많이 찍어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인터뷰 하기로 하고